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물주기를 일찍 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이제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4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서부터 물주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조금 전에 다 끝났습니다. 옥수수밭 그리고 찬털가시 오갈피나무, 고야나무, 묘목 기르는 그 지역 그리고 박바가지 뭐 이런 데가 요즘 뭐긴 가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성장 장애가 오고 막 그래서 물부터 주었습니다. 어제까지 관찰을 잘 못했던 농산물들을 물주기 이후에 지금 바로 보니까 생기를 되찾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흑차 옥수수입니다. 오늘 물주기를 한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긴 가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물주기를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생기를 되찾은 박바가지 모습인데요. 열매가 주먹보다는 더 크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박바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들깨인데요. 저희가 삼겹살이라든지 육류를 싸서 먹을 쌈채 나물로 쓰이는 들깨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이 먹을 대파인데요. 이것도 관리를 잘 못했던지 모습이 형편없이 변모해 있습니다. 아침에 물주기를 한후 와서 보니까 고야나무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보는 풍경인데요. 파랗게 하늘이 열린 걸 보니 오늘도 뜨거운 열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인데요. 이른 아침에 물주기를 했더니 생기를 되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노란 꽃이 개화를 한 키다리 나물인데요. 이것은 삼잎국화 나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꽃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씨가 상당히 무더울 것 같은데요. 이런 강력한 햇살을 받고 잘 익는 것이 바로 홍천찰옥수수, 미흑찰옥수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갖가지 농산물들을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심어서 원하는 바에 좋은 상품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비교적 좋은 농산물이 수확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 반찬으로 풋고추 몇 개를 땄는데요. 이 고추도 관리가 소홀해서 형편없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잔털가시 오갈피나무가 고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요새 신경이 바짝 쓰여지는데 오늘 아침에 물을 주어가지고 이제 며칠 내에 회복이 될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잔털가시가 좀 진한 가시 오갈피나무를 보여드립니다.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이렇게 또 잔단한 털가시가 하얀색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장을 해도 털 색깔이 하얗고요. 바로 이 가시 오갈피나무는 성장을 해서 다 자라게 되어도 털 색깔이 진한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성장기를 마친 가시 오갈피나무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성장기에도 이렇게 잔털 가시 색깔이 진합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편쪽에는 제가 심은 9년생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우측에는 옥수수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옥수수밭 앞에는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아침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